안녕하세요. 책 읽는 의왕 김민지입니다. 시민이 직접 북 큐레이터가 되어 책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 만나볼 시민은 한은하님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 속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이 주는 재미와 감동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된 책을 사랑하는 한은하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사계절에서 출판된 박정섭 작가의 삘릴리 범범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옛 이야기인 춤추는 호랑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된 그림책인데요. 모태육수저 소금장수의 소박한 꿈인 산 좋고 바다 좋은 그곳에 집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황금 부동산 주인으로 변신한 토선생, 스트리트 댄스를 추는 호랑이가 돈과 집에 울고 웃는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솜씨 좋게 녹여냈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꺼냈는데 책 크기도 다른 길쭉한 판형이고 표지와 그림책의 글자체는 전래동화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현대판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림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욕심을 쫓아가는 것은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내용이 궁금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작가님의 북토크 영상도 찾아보고 책에 나온 음악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돈과 불을 쫓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같기도 하지만 아이들과도 토론이 가능한 책이라 더욱 끌리게 되더라고요. 소금장수가 귀신에 홀린 듯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아뿔싸. 그림의 까마귀가 등장하면서부터 느낌이 전해지지 않나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평소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일을 가끔은 바로 결정해버렸더니 큰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떠올라서 이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의 도입 부분에 보면 소금장수의 소박한 꿈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소박한 꿈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고 난 뒤에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소금장수의 잘못인지 아니면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을 하는 토선생의 잘못일까를 토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책은 갤리온 출판사에서 나온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기분을 잘 다룰 수 있으며 그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